Mama, take this badge from me. I can't use it anymore. 아, 저 오늘 아빠 뵈러 가요. 거의 1년쯤 만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쪽 준비하고 하면서 아빠를 많이 못 뵈러 갔었어요. 아빠. 엄마 얼마나 왔어? 여보, 엄마랑 오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많이 못했는데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혼자도 오네. 아직 많이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을지 많이 부족한데 아빠 하늘에서 기도 많이 해줘요. 다음번에 올 때는 내가 여기 앨범 들고 올게. 내 데뷔 앨범 꼭 내 아들 데뷔 앨범 들고 올게 아빠. 제가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노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잘 안 풀리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2人がそれで抱きしめて泣いてるよ。
knocking on heaven's door. 아들, 아빠가 잘 지내고 있지? 내일 모레가 아들 21번째 생일인데 직접 만나 축하해주지 모레 많이 미안해. 아빠, 엄마, 아들 사랑해서 고마웠고 사랑스러운 우리 호석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컴백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미니앨범 열심히 활동해 그동안 고생한 보람 꼭 얻을 수 있도록 아빠가 기원할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바라는 것은 내 건강이야. 건강해야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길 바란다. 아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아들 사랑한다. 제이홉 파이팅. 방탄소년단 파이팅. 안녕. 미키도 안녕. 호석아, 누나 엄마야 21번째 생일 너무 축하하고 이번에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 좀 많이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빠도 늘 건강관리 잘하고 바로 옆에서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은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그리고 생일도 즐겁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 안녕. 엄마도 생일 축하해. 축하 축하. 형아 생일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방탄 화이팅! 화이팅!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자, 선물입니다. 저희한테 너무 멋있는 형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형이었고 작년에 제가 잠깐 1박 2일 쉬고 있을 때 한국 오자마자 형들한테 연락했는데 주혁 형이 그때도 나 힘들까봐 나 오자마자 바로 모였잖아요. 나 힘들까봐 형이 나 보러도 와줬었는데 난 형이 힘든데 지금 옆에 갈 수도 없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네요, 형한테.